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아주 거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온건한 민주당 행정부로 바뀌면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대만 해협에서는 화약 냄새나 이거 일보 직전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스마트 어프로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스마트 어프로치를 하면은 중국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맹기로 대만을 무력 침공할지도 모른다고 이걸 쓴 사람은 워싱턴 싱크탱크의 리차드 피셔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시니어 펠로우 수석연구원이고 아시안 밀리터리 어페어스 아시아 어떤 군사 문제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한 정책은 유니레터럴 차이나 배시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중국을 후려친 겁니다. 근데 지난 1월 20일 날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대통령이든지 또는 블링켄 국무장관이든지 아메리카 이즈 백! 왜 아메리카 이즈 백 그렇게 했습니까?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대정책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국하고 관계를 굉장히 훼손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미국의 행정부이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풀어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어프로치를 하겠다. 차이나에 대해서. 스마트 아주 뭐 좋은 단어죠.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겠다. 뭐 협력할 게 뭐냐. 지금 뭐 온나라 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차이나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협력하고 팬데믹 이거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팬데믹 협력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면 과감하게 경쟁을 하겠습니다. 뭐 군사 패권, 기술 스파이.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시티 그런 건 좋지만 이 지금같이 이 거대하게 미국에 도전하는 차이나에 대해서 스마트 어프로치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이게 이제 리차드 피셔가 말하는 요지인데 이론상 그런 듯하죠. 근데 실제 잘못하면은 차이나를 오판하게 맹기려 갖고 심각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거랍니다. American way of thinking,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방식하고 CCP,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그 way of thinking이 다른 겁니다. 스마트 어프로치 지금 민주당 정부는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 기후변화나 팬데믹 대처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러시아하고 핑계인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걸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민주당 행정부는 해라 좋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WHO도 막 그 트럼프 행정부가 빠져나왔는데 우린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from American standpoint, American way of thinking에서는 합리적인 아메리카 이제 back smart approach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야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후퇴하는구나. 우리한테 굴복하는구나. 초강경책에서 온건책으로 바뀌었구나. 야 그렇게 되면 우리 한번 대만 문제 해결할 만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리차드 피셔가 지적하는 게 지난 1월 20일에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중국은 계속 뭐 대만 상공에 폭격기 보내고 전투기 보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화시키면서 대만 카드를 미국에 대한 무기, 웨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 행정부가 뭐 스마트 그러면서 멈칫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대만을 방위해 준 걸 후퇴한다고 생각하면 대만 해협에서 화약 냄새는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중국이 한판 도박을 벌인다는 겁니다. 우선 이걸 이야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 관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9년 이전까지는 대만이 2차 대전의 전순국 대우를 받고 미국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고 저 차이나는 우리 한국전에 잘못 무력 침공했다가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나가고 주규장막에 갇혀서 국제무대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윈스턴 처칠 같이 앉아있는 장제석 총통, 장제스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전순국 대우를
바꾸는데 1979년에 민장 행정부가 이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해버렸잖아요. 약간 뭐 역사적으로 좀 너무 야박하게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은 느긋했습니다. 우리 만만디였습니다. 뭐 이렇게 미국과 수교하면서 일국 이체제를 미국이 인정해주겠다니까 우리가 타이완 합병 저 흡수 저 서둘 필요 없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중국에 된다고 느긋했고 미국도 대만한테 좀 미안하니까 야 뭐 당기는 했지만 대만 관계법으로 라는 걸 맹기라고 대만의 안정은 보장해줄게 이러고 약간 피스풀했어요. 그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1979년 이후에. 근데 이제 문제는 1990년대 중반에 클린턴 행정부 때 약간 슬슬 이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인 작전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항모 두 척 보내고 약간 군사적인 어떤 행동이 있었지만 이건 갈등이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만 관계는 평온한 관계였는데 이제 문제는 2015년부터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갑자기 중국이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나왔고 대만을 기습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인민해방군이 육군 해군 공군이 대만 상륙 대만 공격을 위한 합동훈련을 막 한 번 실시하는데 계속 훈련 실시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군대가 특정국에 대해서 계속 합동훈련 실시한다면 실전을 준비하거든요. 실제 전쟁하는 걸 준비하는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대만에 대해서 이제 그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그 전투기가 대만 근처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시뮬레이티드 미사일 어택하는 행위를 했다. 그 대만 인근에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갔거든요. 그때 중국의 엣지-16이라는 폭격기가 뜨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장거리 폭격기가 하늘에 뜨고 대만 상공에 그 다음에 이 중국이 YJ-12라는 대함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수함이나 중국의 군함에서 미국 배대에서 쏠 수 있는 대함 미사일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장하는 등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킬러 쏘는 훈련을 했는데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얘기한 식으로 시뮬레이티드 미사일 어택 온 미국의 항모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군사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군사 모의 훈련을 했겠지 뭐 우리 뭐 PC방에서 군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식으로 그런데 공군 파일럿으로서 이 오랫동안 전투기를 타신 분한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걱정을 합니다. 야, 저 인민해방군, 공군해군, 쟤네들이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시뮬레이티드 미사일 어택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모르고, 저거 잘못하면은 전투,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서 보듯이 모든 전투기 그 앞에는 저 화면에 쫙 자기 앞에 있는 그 비행기들이 뭐 적군의 비행기도 있고 아군의 비행기나 함정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폭격기가 어떤 미국의 전투기를 영어로 라곤이라고 합니다. 라곤 하면 컴퓨터 스크린상에서 저기다 미사일을 쏘려고 딱 라곤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전투기도 자기가 라곤 당했다는 걸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만약 중국의 폭격기가 스위치만 누르면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향한다 확 날려냅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이 같이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은 지역에서 작전하는 모든 미군 군함의 함장이나 전투기 조종사는 긴급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미사일이 자기 배나 자기 전투기를 락온하면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은 자기 배나 자기 전투기가 살기 위해서 같이 락온하고 같이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요번에 왜 그런 무력 충돌이 안 벌어졌냐 하면은 그 중국 폭격기가 갖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400km 밖에 안 되는데 중국 애들이 루즈벨트 항모 전단에 대해서 460km 떨어진 데서 락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항모 전단이 쟤네들이 락온을 했지만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락온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
만약에 루즈벨트 항모정단의 함정이나 전투기가 쟤들 락온했네. 그 미사일 사정거리 같은 잘 모르고 같이 락온해가지고 쏘면은 그냥 둘이 미사일 쏘고 그냥 무력 충돌 일어날 정도로 어떤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지 점점점 이렇게 군사적 이유로 도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을 무력 침공하려면 대만 해협이 180km거든요. 거기에 제공권하고 제해권을 잡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 상륙지 확산할 때 제해권하고 제공권을 잡아 못하면 100% 실패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 해군을 축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구상하는 거는 단기간에 엄청난 병력을 보내고 대만은 기습 정벽하는 거죠. 절대로 장기전 안 하고 자기들은 뭐 하루 만에 점령한다, 3일 만에 점령한다고 하는데 대만 같은 나라는 절대 하루나 3일 만에 무력 점령 못합니다. CNN에서도 저는 기사가 날 정도로 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중국의 관영 매체나 주요 외신들이 시진핑 주석이 자기 임기가 끝나는 2023년까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두 가지 해결했죠. 남중국해 군사 요새 맹기는 거, 홍콩은 완전 다량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딱 하나가 대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월 30일 날에 중국 인문정치협회 기관지, 굉장히 유력한 관영 기관지인데, 이 대만이 반중 소부 세력과 결탁해갖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방해하고 있다고 나오니까 이 대만 무력 침공에 대한 중국 내 분위기가 아주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감한 시점에 중국이 과연 오판을 해갖고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역사적인 교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70년 전에 북한이 남침 계획을 세울 때 베이징이, 마오쩌둥이, 야, 저 한반도에 철수한 미군이 설사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보고 야 남침 오케이 하고 북한의 남침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괜히 쓸데없이 한반도 전쟁에 말려들었다가. 근데 지금도 만약에 미국이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가 강하게 대만을 기습 공격으로 며칠 만에 점령하면은 미국이 그냥 어영부영하게 뭐 스마트 어프로치 하면서 스마트 하면서 그냥 외교적으로 압박러지 그냥 끝날 것이다. 봐라, 몇 년 전에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 그냥 덥석 먹어버리니까 미국이 난리치고 경제 제재를 했지만 결국 러시아가 버티니까 결국 크리미아 러시아 땅이 되지 않느냐. 과연 중국이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기에 대한 답은 마이클 그린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에, 이 사람은 그 아시아나 일본 관계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인데 좋은 글을 얼마 전에 Foreign Affairs에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뭐냐면 과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리더십을 되찾을 수 있을까. 마이클 그린에 의하면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관계가 많이 훼손됐는데 미국이 뭐 스마트 어프로치 한다고 동맹관계를 다시 되찾는 게 아니고 뭔가 이 동맹국이 미국에 대해서 confidence in US leadership, 미국의 리더십에서 뭔가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야지만 인도 태평양에서 리더십을 해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그린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첫째, 중국이 차이나가 unexpected,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bold, 대담하고 아주 단호한, decisive한, 그렇지만 somewhat risky move, 어느 면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미국이 단호하게 해야지만 이 인도태평양, 특히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에 대해서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동맹국을 확고한 지킬 의지와 능력, capability, 능력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아태적이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 마이클 그린이 하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 민주당 행정부가 대담하고 차이나가 그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느냐. 그러면서 1942년 4월에 미국의 도리틀 중령이 도쿄를 기습 폭격한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41년 12월에
일본 연합함대가 진주만을 쑥대밭 맹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열받고 미국은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진 겁니다. 어머, 일본 해군이 무서워 죽겠는 겁니다. 일본군이. 그럴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도쿄를 한번 폭격하라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건 미국 장군들이 진짜 막막하죠. 태평양의 제해권을 일본 해군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미군이 가서 도쿄를 폭격합니까?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미국의 항공모함에다가 중거리 폭격기인 미첼 폭격기를 실차.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항속거리가 한 1000km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이 중거리 폭격기는 2000km,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거리 폭격기를 실어가지고 일본 800km까지 항공모함으로 접근했고 거기서 이 중거리 폭격기가 날려가지고 일본 도시를 폭격하고 도로 이제 항공모함 빨리 철수해야 되니까요. 그 중국 장제스 군대가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비행장으로 착륙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습 공격의 책임을 두리뜰 중령이 맡아 가지고 막 진짜 미첼 중거리 폭격기도 좀 개조하고.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 항공모함에는 함재기만 뜨고 내리지 절대로 저 무거운 중거리 폭격기, 저 사진에서 보이는 미첼 중거리 폭격기 뜨고 못 내립니다. 그런데 좀 중거리 폭격기를 개조하고 미국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 정예 파일럿들을 모았고 진짜 훈련을 시켜갖고 쫙 호네토 항공모함으로 해고 쫙 가는 거예요. 드리틀 중령이 16대 미첼 폭격기 싣고요. 아, 그런데 일본 1200km 밖에 해서 일본 해안수산한테 발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안수산이 도쿄로 송신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함장이 야, 이 작전 실패했다. 왜냐면 800km까지 접근해야지만 장제스가 있는 중국까지 갈수 있거든요. 기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철수하자. 이 작전 취소. 그럴 때 두리뜰 중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흔히 우리 한국말 속된 말이야. 못 먹어도 아니다. 우리 뜨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16대 그 중거리 폭격기 항공모함 뜬 거예요. 16대가 다행히 잘 떴습니다. 떠갖고 도쿄, 나고야, 그 다음에 그 요코하마. 일본이 5개 도시를 빵빵빵 폭탄 떨어뜨리고 중국 쪽으로 가는데 또 역풍을 만나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대장님 뭐 우리 비행기 기름 떨어졌고 우리는 불시착하겠습니다. 뭐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 비행기 열몇 대가 막 그러다가 자기도 가까스로 땅 지상에 불시착해갖고 중국 농가의 헛간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제가 딱 생각하니까 이 작전 대실패거든요. 자기가 무리하게 이 공습을 진행하고 16대 비행기 다 잃고 자기 부하들도 뭐 생사를 자기가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총 딱 빼고 권총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군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니까. 근데 옆에 있던 이제 동료 군인이 말리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까지도 야, 나 미국 가면 작전 책임 때문에 군법 회의를 해봐야 될지도 모른다고 벌벌벌 떠는데 웬걸요? 미국 가니까 완전히 전쟁 영웅인 거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입이 이렇게 째져가지고 저 사진 보시 미국의 최고 훈장인 메달 오브 어너 최고 훈장입니다. 저거 달아주고 미국의 모든 신문이 그냥 도배질을 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도쿄 뭐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바로 전에 12월에 진주만이 벌집되게 두드려먹고 얼마나 의기소침했는데 일본 천황이 사는 도쿄를 우리 미국 비행기가 폭격했다가 신난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봅시오. 어떤 상황, 전투 상황에 대해서 중령이 보는 전투 상황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보는 전투 상황하고 보는 각도가 다른 겁니다. 저 가운데 저 빨간 채 친구 보십시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난 건데 야 우리 미국 비행기가 일본 제국의 천황이 사는 그 도시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신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다른데, 이제 이게 어떤 사기 진짜 교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그 다음에 있는 미드웨이 패전으로 이끌고, 일본이 태평양에서 제해권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드리틀 중령이 아주 성공적인 기습 하나 자체가 태평양 전쟁의 해전의 판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도쿄가 폭탄 빵빵 맞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 한 50년간 남의 나라 침략만 해봤지, 청나라 뭐로 싸우고가, 침략을 해봤지, 지 도시에 폭탄 맞아본 적이 없거든. 특히 천황이 사는 도쿄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쟤네들 말하는 오전에 한 겁니다. 일본 육군, 일본 해군 앉아갖고 그냥 그때
전통적으로 일본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 육군이 약간 진주만 기습공격하고 국민 영웅이 된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연합함대 사령관이 평소에 좀 안 입고 있게 생각하고 있다 잘 됐다가 일본 육군이 막 공격한 겁니다. 야, 야마모토, 너희들 일본 해군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고 이 천황이 사시는 도쿄가 미군한테 폭격 맞게 하냐고 막 다그치니까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이거를 반전하기 위해서 하와이 옆에 있는 미드웨이에 최신의 항공모함 4척을 갖고 갔다가 우리 유명한 영화에서 미드웨이 해주는 영화 많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항공모함은 3척이었어요. 3척이었는데 일본 항공모함 4척 때 3척이 붙어갖고 4척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하도 안 가라앉고요. 이런 식으로 참패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그 이 마이클 그린이 얘기한 식으로 때로는 sometimes 국가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대담하고 단호한 군사 행동을 하는 게 어떤 군사 전쟁에서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우리나라 공군하고 해군에서 근무하신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의 인근에 있는 미 항모 전단을 뭐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미사일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야, 저 인민해방군 지휘관들 해전이 뭔지 상륙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군같이 오랜 그 해상 전투 경험과 상륙작전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을 건널라 그러면 절대로 항모전단, 이 등치큰 항모전단을 대만 해협으로 안 집어넣는 됩니다. 저기 멀리 저 한 500km나 700km 뒤에 태평양 쪽에 나가서 거기서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대만군이 한 20만 몇 명이니까 이거를 무력 기습 전량하려면 최소한 대만군보다 2배 내지 3배 많은 40만 50만을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수송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인민해방군으로. 그러려면 대만 해협에 그냥 꽉 차는 겁니다. 인민해방군 뭐 함선 수송선이 꽉 차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미사일이나 이 함재기로 멀리 태평양 떨어져서 공격해갖고 그냥 대만해협에서 오리대산행 한다는 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